아니 저 같은 알바를 지금 버리고 어디로 다녀오신 건가요, 회장님? 버린 사람이신가? 나 진짜 괴롭다 해주시고. 여기다 저울에 이렇게 놓으면은 103g 나오게. 103g. 거기는 그래도 다 짝꿍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게. 연기하는 거. 눈물도 안 나, 눈물도 안 나. 연기하래, 연기. 아, 그러면 혼자 다니기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제 오후에 우리 저 그 유명한 또 폭낭이 있다, 이 마을. 여기에요? 네. 근데 가차가. 폭낭이 뭐예요? 아, 폭낭은. 아, 낭은 알겠어. 그러니까 퐁은 모르겠어. 퐁. 있잖아, 퐁퐁. 퐁퐁잖아, 퐁퐁. 이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폭낭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네요. 이장님 오시네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로 잠깐. 이장님. 저 이장님 올 때는 무슨 저기 경찰서 형사. 아니 진짜 뒤에서 장군님 믿음직하니 딱 이렇게 계신데. 전 주먹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주먹이 이거 뭐 네. 1만 원 소리라 가지고. 그나저나 우리 그 저 상가리가 네. 마을에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잘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예, 분들 예. 입장에서 오래된 나무의 느낌이 나잖아. 땀 나잖아. 이제 이장님도 이거 두께로 봐서 한 200년 정도 같습니다. 예. 나중에 예. 보존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천년 된 팽나무 예, 예. 팽나무를 보러 예, 예, 예. 예. 걸어갑니까? 차로 갈까? 아니면 멀리 있으면 여기서 한 400m에서 아 400m 걸어간답니다. 네. 가시죠. 예. 지금 이장님 걸어가자니까 놀래가지고 100m에서는 거지라. 야, 여긴 돌담들도 잘 되어 있었다, 이게. 예, 여기가 폭낭거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 여기가. 폭낭거리요? 예, 쭉 팽나무가 있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폭낭거리입니다. 폭낭거리. 이게 예.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예, 이게 천년된 팽나무라고? 예, 천년된 팽나무입니다. 저는 사실 저 멀리서 봤을 때 살짝 실망했어요. 왜냐면 보통 천년 나무라고 하면 왜 이렇게 큰 거 있잖아. 보기 멀리서만 봐도 딱 보이는 거. 이 나무도 가지가 우위로 뻗었다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태풍에 꺾어져서 꺾어진 거지. 이 나무가 이렇게 해서 따지 이쪽으로 에이. 아 진짜요? 이거 쓰러진 데는 제가 듣기로는 산하고 태풍. 이것이 그냥 꺾어져도 죽지 않아가지고 따지 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뻗쳤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용인데 예. 용 완전히. 이거 지금 은희가 생각보다 작대는 거지. 막 이장님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뭐가 쓰러져 이거 가지가 이거. 우리 있네, 있네 이거 흔적이 우리 있네. 도미나고 많이 닮은 나무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낸 이게는 천년 나무입니다. 이장님이 딱 정확한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과 이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공기돌입니까 이게? 예, 이것이 설문대 할만 공기돌입니다. 놀문화 공원에 기증하라고 해도 우리 마을 자산이기 때문에 네, 기증 안 했습니다. 또 이런 그 역사적인 네. 얘기가 이렇게 또 보고 네. 있으면 후손들한테 또 얘기도 해주고. 네, 예. 또 지나가다가 또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예전에는 우리가 저 어디 갔는가 얘기하다가 돌로 예. 제수복이를 했습니다. 이거 돌 올라간 것이 예. 바로 운수를 해가지고 이거 아 운수 예, 운수 예 제수가 좋다 해가지고 아 여기 예, 예. 그래서 이거 해보자 이거 저기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예, 예. 오늘 하루 운이 좋구나 예예 예. 예. 아 운이 예, 좋다 제수 좋습니다 예예 제수 예 제수 예. 오늘 나 오늘 제수 저는 제수가 그 기운 받아서 저는 알바에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아, 승진. 네. 아니! 야, 너 바로 퇴근이다, 바로 퇴근이다.